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는 못합니다. 저도 잘못 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더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가 너무 설교를 하기 싫어서 부흥회를 다니기 싫고 설교하기 싫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설교하기 싫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몇 사람 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 불평하지 않고 할래? 아니면 설교를 할수 없는 병이 생겨 침대에 너의 척추가 붙게 할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불평하고 안 하게 되면 결국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눕게 돼서 설교도 못하고 그런 환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려면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병자로 누워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아주 열심히 열심히 이제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정말 죽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도 죽을 정도로 너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11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결국 침대에 내 척추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쉬는 동안에 저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여정을 아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거기서 막지 않았으면 저는 결국 뭐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거 걸려서 죽었을 뻔했는데 하여튼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때 제가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죽도록 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묶여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죽도록 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면 쉰다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성실하고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나 사역자나 모든 이 우리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아주 이렇게 노동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불렀는데 사단은 우리를 잘못된 말씀에 를 곡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렇게 방하고 허비하고 힘들게 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없이 뭐 당장 뭐 하늘에서 뭐 이렇다 누구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점점 친근하게 가면서 그 음색과 그 음성과 그 성격과 그 특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